서울 씨는 특히 또 가수 활동 이후로 드라마로서는 또 처음 임하시면서 주연을 하셨잖아요. 네, 주연 대신 소감 궁금하고요. 또 JTBC에서 이번 분기 다음 분기에 또 원어원 활동하셨던 박지현 씨의 드라마가 또 꽃바당 그것도 시작한 걸로 아는데 그에 대해서 또 서로 어떻게 기대하시는지 뭐 말씀 나누신 게 있다면 또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주연이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또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한테 믿고 저를 이미지를 떠올려 주셨고 그랬던 거에 대해 너무나도 감사했고 좋은 감독님을 만난 거에 너무 감사하고 좋은 스태프를 만나고 좋은 배우들을 만나서 좋은 선배님들 그래서 너무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난 것 같아서 첫 작품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감사할 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원어원 멤버들끼리 나눈 이야기가 혹시 있나요? 예고편이 나오면은 이제 예고편 봤다 재밌을 것 같아서 본방사수 하려고 한다 이런 말도 했고 저도 이제 지훈이 여쭤보셨던 것처럼 그 지훈이도 이제 방송 나올 때 꼭 저도 챙겨서 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자님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저 뉴스원의 윤효정이라고 합니다. 네, 김현기 씨에게 질문이 있고요. 김현기 씨 성인 김현기 씨 성인 되고 첫 작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이 작품 선택한 이유가 궁금하고 기존에 또 교복을 입고 학원물, 송출물에서도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전 기존 작품들과 좀 어떤 차별화를 두고 어떤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하셨는지 그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작품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요. 대본을 봤을 때, 대본을 보내주셨을 때 읽으면서 되게 좀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저희 반의 또 다른 여러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들 얘기까지 뒷내용이 되게 궁금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아이들이 보는 아이들이 바라보는 어른들의 모습 그리고 어른들이 바라보는 아이들의 모습 또 그들이 판단하는 아이들 그리고 오로지 내가 느끼는 나 자신에 대한 그런 관점들이 표현되어 있는 게 되게 좋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동안에 이제 제가 교복을 입고 학원물을 했던 작품들을 보면 교복을 입은 작품들은 많지만 이제 그게 주가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작품이 학생 역할은 맞지만 학생 자체에서의 일들보다는 그냥 한 사람으로서 딱 인물로서의 그런 얘기들이 좀 주가 됐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이번 작품에서는 아무래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 친구들 18살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 좀 더 많이 표현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제가 촬영했던 작품들과 조금 다른 느낌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추억을 자극하고 또 우리 학생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드릴게요. 원어원 활동 때는 어쨌든 11명이라는 친구들이랑 같이 했었는데 이제는 홀로서를 시작하시게 됐어요. 혼자 이제 배우 활동을 시작하시게 되면서 뭔가 좀 달라진 점이라든지 좀 뭐 그런 점들 혼자 활동하면서 달라진 점들 소감 등이 좀 궁금하고요. 다양한 가능성이 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그 배우 활동을 첫 행보로 좀 선택하신 이유도 궁금해요. 그리고 그 김현기 씨는 신승우 씨랑 웅성우 씨 되게 훈훈한 두 분이랑 이제 호흡을 맞추게 되셨는데 소감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혼자 활동하시게 됐는데
때 달라진 점 혹시 있으신가요? 네, 아, 혼자 활동을 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외롭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긴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뭔가 감정 표현에 있어서 누군가한테 멤버들이 있을 때는 굉장히 편하게 멤버들의 감정 표현을 했었다면은 그것을 이제 제 안에서 꽁꽁 이제 뭔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들 때문에 되게 외롭다, 혼자 있게 되면서 외롭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연기자로 도전을 하게 되면서 그런 저한테 다져놨던 것들이 조금 좋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캐릭터에 다가가는 거 있어서 제가 준비하는 거 있어서 대본을 읽는 거 있어서 그런 외로움들이나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감정들이 최준우라는 캐릭터에 다가가는 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라고 느껴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 외로움을 조금 받아들이고 잘 이제 적응을 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도 되게 좀 걸리긴 했지만 지금은 좀 많이 적응을 한 상태고 그래서 이제 연기자 도전을 하면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감정들이. 네, 그리고 배우 활동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여쭤보셨거든요. 배우 활동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사실 좀 대학생활 때부터 연기자 도전을 계속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연기를 보고 연극을 보고 어떠한 작품에 빠져들어서 그 작품을 보고 연기 해보고 싶다. 저렇게 나도 저런 분처럼 무대 위에서 아니면 카메라 앞에서 되게 연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있었었고 그런 욕심 그리고 그런 뭔가 제가 그런 걸 보고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서 나도 나중에 저렇게 연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계속 줄곧 해왔어서 그래서 아마 지금도 연기자로 도전을 계속 해보고 싶고 계속 더 많은 작품들을 만나고 더욱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수줍게 얘기해 주셨지만 어떤 과거와 진심이 느껴지는 답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네. 처음에는 네, 김현기 씨 얘기하지만 네, 오성호 씨가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김현기 씨도 충분히 궁금하죠. 예. 오성호 씨 대답해 주세요. 예, 세 분과 함께하는 지금 소감. 예. 향기 씨 무운하게 분노한 향기가 나죠? 예. 오성호 씨 대답해 주세요. 예, 예. 예, 함께하는 소감. 예. 제가 제 대답해 주세요. 예. 네,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많이 어색했는데 이제 지금 많이 또 친해졌고 호흡을 맞추면서 너무 또 다들 반전 매력이 있어가지고 같이 많이 이렇게 친해졌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미안하다 하지 마세요. 예. 김현기 씨, 네. 우리 세 분과 함께하는 소감 즐거우실 것 같은데요, 촬영 현장이. 네, 일단 네, 촬영 지금 열심히 더운데 즐겁게 그래도 촬영 잘하고 있고요. 저도 이렇게 그래도 비슷한 나이 또래의 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작품은 진짜 오랜만이라 초등학교 때 여왕의 교실 이후로는 네, 처음인 것 같아서 처음엔 사실 좀 낯설었어요. 이 분위기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현장에서 좀 무기력한 편이었었어가지고 조용조용하게 지낸 편이었는데 근데 또 같이 지내다 보니까 되게 밝은 기운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서 옆에 있으면은 진짜 학교 교실에 와 있는 것처럼 네, 감정도 이렇게 입도 잘 되고 정말 친구들 많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즐겁게 촬영 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승호 씨도 옆에 계신 우리 향기 씨와 예, 선배님 아니시니까 예, 향기 씨와 함께하는 소감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우선은 제가 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제가 사실 배우 활동하기 전에 축구 선수로 활동을 했었는데 선수 생활할 때부터 TV로 많이 봐왔던 선배님들도 동료분들 같이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한기 씨하고 같이 호흡을 맞춘다는 게 되게 아직까지도 좀 떨떠름하고 신기한 기영 선배님이랑 성호 씨도 있지만 많이 기쁜 것 같습니다. 많이 감사한 나날들 보내볼 것 같습니다. 촬영 현장이 훈훈할 것만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만 프라이데이 유백환 기자입니다. 먼저 홍성호 배우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想请问一下优胜六， 我们在看18岁的瞬间的剧照 还有预告，我们拍之后，有许多的网友都觉得，金江姐两位搭配的身高差很可爱。那想请问一下，其实因为金江姐呢演技方面已经有很多的经验，所以两位在实际上相处的时候，你会不会觉得，这个相差17年龄相差5岁，那个其实会更加接近？ 18살의 순간 틸컷과 티저가 공개된 후에 대만 팬분들 사이에서 두 배우님의 키 차이를 보면 귀엽다는 반응이 있었는데요. 네, 연기 경력으로는 김양기 배우님이 내 선배님이신데, 그리고 실제로 나이 차이도 5살 차이가 나시는데, 혹시 연기하시면서 김양기 배우님이 동생이 아니라 누나인 것처럼 느껴지셨었던 적 있으신지, 동성호 배우님께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김양기 배우님께 질문하겠습니다. 另外想请问一下金香琪。 就是在预告里面看起来啊，于秀彬是不是一个个性比较强势的角色？但是跟你之前所扮演的角色又似乎也不太一样，所以想请问一下，你在拍戏的时间，跟自己大5岁的优生又相处的时候，是否也是会比较强势？另外就是，自己私底下的个性跟于秀彬的个性是完全不一样的吗？谢谢。 18살의 순간 티저를 보면 유수빈은 성격이 다부지고 강한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홍성호 배우님과 같이 연기하실 때도 혹시 리드하시는 편이신지, 그리고 아니면 배우님의 실제 성격은 유수빈과 어떤 면이 다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홍성호 씨부터 답변해 주시겠어요? 촬영 현장 속에서 우리 김향기 씨가 누나처럼 느껴진 순간 혹시 있으셨나요? 누나처럼 느껴졌다기보다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굉장히 선배님이라는 느낌이 많이 있었고, 또 그만한 또 모습과 그리고 또 그만한 또 연기력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저에 대해서는, 그래서 처음에는 한동안 계속 말을 놓기가 어려웠어요. 서로 말을 편하게 하자, 이렇게 뭐 이렇게 다른 스태프들도 너네 말 편하게 해라 이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쉽게 뭔가 말을 놓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은 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이제 선배님, 그리고 너무 배울 것이 많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런 느낌보다도 반 친구들이 너무 다 같이 함께 뭔가 친구처럼 다 같이 너무 잘 지내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모두가 서로 우리 반 친구들은 다 친구들, 약간 이런 느낌들이 좀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또 친구처럼 잘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메이킹 촬영 때만 하더라도, 포스터 촬영 때만 하더라도 서로 이제 극조칭 쓰셨었잖아요. 뭐 한기 씨 이렇게 했었는데, 혹시 지금은 코칭이 바뀌었나요? 네, 지금은 뭐 지금은 수빈아 뭐 이렇게 불러요 보통. 네, 서로서 극중 이름을 네네. 평소에도 부르시는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희 씨도 계속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수빈이 성격이 굉장히 다부지고 강한 느낌이 드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촬영 현장 속에서도 우리 옹 배우님을 좀 리드하시는 편이신지, 그리고 실제 성격과 우리 수빈이 싱크로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일단 연기할 때는 누가 누구를 이끌어내고 리드하기보다는 누구랑 하든 일단 그냥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더 편하게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빈이와의 싱크로율은 글쎄요, 일단 아무래도 둘 다 사람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비슷한 면이 어느 정도 있겠죠? 근데 다른 점을 찾자고 하면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일단 수빈이처럼 좀 강하게 강한 마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좀 표현할 때는 표현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런 부분은 좀 비슷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김연기 배우님도 워낙 내실이 단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수빈과 싱크로율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감독님과 엄성우 씨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감독님께는 이런 감성적인 학원물이 되게 오랜만일 것 같아요. 좀 기존 작품들과 차별점이 뭔지 궁금하고요. 예전부터 학원물이 이런 신예 등용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스타일 탄생을 예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엄성우 씨께는 최근에 뭐 재밌게 뭐 학원물이나 탈출물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있다면 그 연기에 참고할 만한 롤모델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뭐 그 장르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은 쓰진 않았는데 네, 학원물이라는 장르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다른 학원물과 차별을 두려고 하진 않았고 또 저는 이제 지금까지 해온 학원물도 나름대로 그 명맥을 잘 유지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학원물 시청 타겟이 조금 좁지 않냐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그래서 뭐 차별화라고 딱히 하나 찍자면 그 학원물을, 저희 학원물을 보는 그 시청층을 조금은 더 넓히고 싶었다. 넓게는 30대까지도 좀 커버를 하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만드는 제 입장에서 제가 만약에 시청자라면 오늘 굳이 다른 어떤 로맨스나 액션을 보지 않고 오늘 이 학원물을 볼 수 있게 만들려면 어떤 포인트를 가져가야 할까라는 생각에 기존 학원물들보다는 조금 느린 호흡, 그리고 잘 쓰지 않는 음악 구성들, 또 편집점들 이런 걸 나름대로 제가 제 나름대로 그냥 차별화해서 만들었던 것 같은데, 반응은 일단 첫방을 하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처음엔 조금 호흡이 느린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는데요. 이거를 계속 보다 보면은 결국에는 10대, 30대까지 다 같이 보고 공유할 수 있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예, 스타 탄생을 제공하셨는데 스타 탄생을 그 학원물이 좋은 점은 새로운 배우를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이죠. 네. 그리고 굉장히 꾸밈없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고, 근데 이제 뭐 저희 남자 주인공인 서우 씨 같은 경우는 전 이미 스타라고 생각해요. 네. 향기 씨는 이미 굉장히 영화계에서 또 드라마계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배우고요. 그렇지만 저희 드라마에서는 또 이 둘의 새로운 되게 풋풋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아, 저 사람이 저런 다른 매력이 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신예 등용문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밖에 저희가 이제 같이 하는 이 네 명의 주연들 이외에 또 승호 씨를 비롯해서 브라운번에 처음 보여지는 학생 배우 역할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위해서 제가 오디션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방송이 나가면 그 친구들도 모두 굉장히 주목받는 신예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당연히 저희 드라마도 새로운 배우분들을 저희 업계 쪽뿐만 아니라 시청자들도 만날 수 있는 그런 등용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독님께서 30대도 볼 수 있는 학원물을 만들고 싶다 하셨는데, 일단 제가 36의 순간을 살고 있거든요. 예. 저부터 오늘 본방 사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이라이트 영상 때 우리 용성호 씨가 이렇게 비를 막아주는데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주책 맞게. 예. 계속해서 우리 용성호 씨께 질문 드립니다. 최근 재밌게 본 학원물 혹시 있으신가요? 재밌게 본 학원물은 사실 학원물을 제가 되게 좋아하고 남성 청춘 드라마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응답하라 시리즈도 다 봤었고,
그래서 뭔가 그런 최근에 가장 최근에라고 하면은 네 장난스러운 키스 그걸 가장 최근에 봤던 것 같아요. 학원물 강성 청춘물이랑 가장 최근에 봤던 거. 근데 학원물을 제가 좀 좋아해요. 그런 밝고 풋풋하고 그런 그리고 그때의 감성 그리고 그때의 순수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르를 굉장히 좋아해서 자주 보는 편인 것 같습니다. 혹시 롤모델로 삼는 배우분이나 캐릭터 있으신가요? 이번 최준호 역할을 맡으면서는 사실 많은 캐릭터도 많이 보고 많은 영상도 보고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봤는데 그런 것들을 본 토대로 사실은 그 롤모델이라기보다는 뭔가 최준우만의 감독님과의 상의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최준우만의 뭔가 좀 웅성과 태준우와의 그런 느낌을 더 살려보고 싶어서 그런 쪽으로 감독님과 많이 소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신성호 배우랑 강기영 배우께 질문이 있어요. 일단 신성호 배우는 에이틴에서 활약이 되게 좋았는데 TV 드라마는 이번에 처음 진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얘기가 나왔지만 학원물이 약간 스타 등용 문화로도 통하고 있는데 이런 두 번째 학원물을 맡으면서 뭐 부담이나 각오 그런 소감 같은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고 아까 강기영 배우는 질문이 겹치긴 하는데 선생님 역할을 위해서 좀 아이들이랑 친하게 지내려 했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학원물에서 교사 역할이 좀 튀지는 않으면서도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어려운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캐릭터 소개하실 때 사회초년생 초보 선생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뭐 연기에 있어서 선생님 캐릭터도 성장이 담길 것 같아서 어떤 부분 신경 쓰고 있는 거 있으신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승우 씨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많은 각오와 혹시 부담감은 없으신지 궁금해하셨어요? 우선 부담감이 없었다는 건 거짓말인 것 같아요. 25살인데 제가 25살에 이 청춘부에서 학생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게 우선 너무 감사한 게 가장 컸었던 것 같고 각오라는 건 좀 에이틴도 그랬듯이 공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떠올랐었던 작품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18 습관도 저희 학생들이나 꼭 한번 지났을 청춘들의 항상 주변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되게 담백하고 현실적으로 다룬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많은 시청자분들의 공감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실적인 스토리에 많은 분들의 공감을 자아낼 우리 18의 순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강재훈님. 네. 제 시간 요약해서 한 번만 더. 그 학원물에서 교사 역할이 상당히 중심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네. 예, 혹시 어떻게 촬영장에서 이끌어 가시는지. 사실은 요 전작들에서는 조금은 기능적인 역할을 주로 했던 것 같아요. 정보 전달이 주였다면 오한결 선생님으로는 좀 저도 많이 안 해봤는데 주체적으로서 감정을 다른 배우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저한테도 좀 숙제 같은 그런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게 미묘해서 조금 더 어려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많이 성장하고 있고 아이들과의 케미 그리고 관계는 글쎄 선생님으로서 뭘 더 가르치고 조금 더 이렇게 알려주려 하고 그런 걸 일부러 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조금 더 경험이 많아서 조금 더 알고 있는 점을 그냥 아이들이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얘기를 전달하는 게 어떨까. 그냥 현장에서 제가 임하는 게 오한결 선생님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선생님으로서 뭐 어떻게
권위적이거나 뭐 지식을 알려주려거나 그러진 않고요. 잘 섞여서 어울리면서 편했을 때 좀 더 아이들이 먼저 열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다가갔습니다. 답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분명 그 학생들의 성장만큼이나 우리 오한결 선생님의 성장을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졸물주식사 경향수기자입니다. 저 강경 씨 같은 경우에는 결혼 후에 조금 작품에 임하시는 게 첫 작품인 것으로 아는데 혹시 좀 소감이 좀 달라지신 게 있는지 연기에 임하실 때 마음의 심적으로나 안정감을 좀 찾으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감독님께는 최근에 그 드라마나 이런 학원소에서 18이라는 나이에 되게 주목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나머지 배우분들 네 분은 좀 그 각자의 18은 어떤 시기였는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우리 강기현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어쨌든 최근에 결혼한 따뜻한 새 신랑. 맞아요. 결혼이 행사로만 하기에는 정말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조금 투쟁이었다면 결혼 이후에는 조금 순종이 되었고요. 현장에서도 예전에 조금 즐겼다면 이제 정말 일로서 좌우로서 열심히 해서 시청자들에게 다가가야 조금 더 많은 작품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사명감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네, 그랬습니다. 네, 가장의 무게가 느껴지네요. 예, 진솔한 답변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예, 우리 감독님께서 우리 기자님께서 질문해 주셨어요. 최근에 18이란 나이에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18이면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죠. 그 딱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갔다가 3학년이면 이제 금세 대학생이 되죠. 거기에 이제 샌드위치처럼 껴서 고2가 가장 혼돈의 시기라서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사실은 고3 수험생들의 뭐 어려움 뭐 그런 것들만 좀 생각하다가 이 고등학교 2학년 18살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이 배우는 교과 과정이나 아니면 뭐 좋아하는 것들 이런 걸 찾아보니까 한 살 터울인데도 이 고2와 고3, 그러니까 18과 19의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사실 19살 같은 경우는 이제 곧 성인이 되기 때문에 거의 성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18살이 굉장히 애매한 나이예요. 그래서 남들이 필요에 대한 어른인데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하고 또 잘못했을 때는 뭘 해야 될 때는 애인데 왜 그런 걸 하려고 하냐고 하고 이런 그 혼돈을 겪는 시기인 것 같아서 이 18살을 가지고 만든 웹드라마나 또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저희 드라마에서도 역시 그들이 아직 어른이 아닌데 어른 취급을 받을 때 그리고 다 컸는데 아이 취급을 받을 때 이 겪는 그 혼돈 같은 것들을 소재로 했기 때문에 또 더 재미있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